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연봉 3천 구과장은 어떻게 월급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까? 연봉 3천 구과장은 어떻게 월급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굿짱, 이제 안정호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7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332쪽입니다. 네, 뭐 이 책은 이제 제목에서 이제 느껴지듯이 뭐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월급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 혹은 뭐 부자, 혹은 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 이 책의 출간일이 2019년 2월 7일인데 이 영상을 찍은 이제 오늘은 아직 2월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미 출판사에서는 이미 다 서점에 책을 다 이제 깔아놓은 상태고요. 원래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일주일 정도 이전에 이 서점이나 인터넷 이제 서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간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월급쟁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월급쟁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두 번째, 월급쟁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세 번째, 종잣돈을 모으는 7가지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월급쟁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쟁이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앞서 말한 자기 개발을 통한 수입 증진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많은 보수를 주는 회사로 이직해 몸값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사장이 주는 월급은 본인의 능력과 비례해 올라가지는 않는다. 노력과 비례해 보수를 준다면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자기 개발로 연봉이 1천만 원 더 오른다고 해서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보다 불안감이 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년때까지의 이야기다.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회사 밖에서 얻는 부수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부수입을 늘리는 게 좋다. 시간이 없다면 쪼개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에 살고 있다. 월급쟁이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것도 현재의 직장이 본인의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수입은 그저 주수입을 보충해 목돈을 더 빨리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라면 결국 투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월급쟁이가 성실히 저축한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해서 부수입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월급을 한두 푼 더 받으면 여유는 생기겠지만 그건 회사를 다닐 때의 이야기다. 퇴직 이후의 삶은 생각해 봤는가? 사실 월급쟁이인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해답은 결국 투자다. 절약과 월급을 늘리기 위한 자기개발, 부수입을 늘리는 노력 등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들이 왜,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아등바등 돈을 모으는 이유는 목돈을 모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간혹 이러한 목적을 간과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투자보다 절약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투자하는 돈마저 아깝다고 생각해 계속 저축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이 섰다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처음에 투자로 한두 번 재미를 봤다고 직장을 때려치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사장에게 사표를 던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한다고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다. 전업 투자자는 월급의 2배 이상의 수익이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야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투자 이후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즉, 수익이 실현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 월급쟁이 시절에는 월급으로 생활비가 충당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업 투자자의 경우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수익이 생기기도 전에 매도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번의 투자로 성공을 맛보고 자신만만하게 직장을 떠났다가 후회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많다. 경험의 함정에 빠져 손해만 보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혹은 정말 부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투자와 월급쟁이 생활을 병행해야 한다. 직장과 투자라는 두 개의 울타리가 이중으로 버티고 있어야 자신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쟁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 부분을 읽으시면은 이 책의 목표 대상 독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이제 책들은 뭐랄까 월급쟁이가 답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 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책들도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월급쟁이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빨리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를 계속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 뭐 자기개발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자기개발, 자격증 뭐 이런 걸 따면서 뭐 승진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연봉을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뭔가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안감을 좀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 퇴직 이후에는 역시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빨리 그 월급쟁이 생활과 투자자의 삶을 병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은 굉장히 뭐 급진적인 책은 아닙니다. 뭐 빨리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뭐 빠른 퇴사가 답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고 오히려 책의 후반부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의 장점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병행할 것을 굉장히 권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68쪽입니다. 월급쟁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그럼 월급쟁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가장 큰 혜택은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월급쟁이에게는 전업 투자자보다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업무로 인해 국내외 출장을 가게 되면 겸사겸사 여행도 즐길 수 있다. 출장 수당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또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영어 시험과 자격증 시술도 가능하다. 네 번째 장점은 개인 신용 관리가 용이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대출 조건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회사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 업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인 작업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이 자산이란 말이 있다. 월급쟁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뭐 월급쟁이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뭔가 전업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장 큰 혜택은 이제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전업 투자자들은 수입이 이제 불규칙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날짜가 되면은 그냥 앉아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일단 월급이 들어오죠.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이점이죠. 주기적으로 뭔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월급쟁이에게는 전업 투자자보다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든 예는 이제 출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겸사겸사 여행도 즐기면서 출장 수당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장점으로 꼽았죠.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을 뭐 내 돈 들이지 않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개인 신용 관리가 용이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대출 조건도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많죠. 은행에서는 이제 우리의 신용을 보고서 이제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또 이제 대출 액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회사라는 뭐 소속이 있으면은 이런 신용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뭐 또 직급이 상승하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회사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모럴 해저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회사 업무만 보는 건 아니다. 이제 개인 작업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사 업무에 충실히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무조건 뭐 회사의 뭔가 자원을 이용해서 내 개인적인 뭔가 투자를 하라는 메시지는 아니고 회사의 기본적으로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회사 생활을 굉장히 성실히 하면서 투자가 회사 생활에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이점이죠. 회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개인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금액도 이제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뭔가 건강에 대해서 괜히 과신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일이 없죠. 뭔가 아프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네, 페이지 103쪽입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7가지 방법. 네, 첫 번째, 적금 풍차 돌리기. 두 번째, 돈줄 새는 구멍 막기. 세 번째, 식비 줄이기. 네 번째, 수입 늘리기. 다섯 번째, 똑똑하게 통장 관리하기. 여섯 번째, 청약통장을 만들자. 일곱 번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이제 이거는 각 항목마다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할 때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제목만 가져온 거고요. 종잣돈을 모으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적금 풍차. 적금 풍차를 돌리는 방법은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적금풍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 채널 성장일기에 나와 있는 그 예금풍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보시면은 아 적금풍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돈줄 새는 구멍 막기. 약간 이제 돈이 줄줄 새는 소비 낭비 이런 걸좀 줄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식비 줄이기. 외식을 안 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식비를 줄인다고 해서 뭐 하루에 세끼 먹던 걸두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외식비를 줄여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돈을 벌고 모으는 거 외에 약간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이 소비를 줄이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수입 늘리기. 부업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뭐 가진 재능이나 자신이 뭔가 할수 있는 걸 통해서 뭐 요즘에 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뭔가 클래스를 열수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똑똑하게 통장 관리하기. 그래서 이제 통장을 구분해서 뭐 저축 통장을 따로 만들고 뭐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통장을 구분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뭔가 자신 뭐 뿐만 아니라 가정에 뭔가 돈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 관리는 이게 약간 행동경제학하고 관련이 깊은데 우리가 이제 어느 통장에 얼마를 넣고 어느 통장에 얼마를 넣고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그 소비를 이제 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100만 원 있다가 100만 원다 이제 하나의 통장에 넣고 쓰게 되면은 저축과 이제 소비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이제 좀 적게 하게 되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건데 1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통장에 넣고 관리하는 것보다 뭐 70만 원을 저축하고 30만 원을 소비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30만 원이라는 소비 통장 내에서 30만 원 이상은 이제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심리상. 그래서 통장을 구분해서 통장을 관리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돈을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지름신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 소비, 우리가 원하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통역 통장을 만들자. 일곱 번째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뭐 그래서 이런 청약 통장을 가입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뭐 금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또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청약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 3천 국과장은 어떻게 월급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까? 연봉 3천 국과장은 월급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40만 회원이 열광하고 있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에서 대표 강사로 이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뭔가 강의를 듣고 특히 뭐 직장인들이겠죠? 직장인들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은 지식과 뭔가 영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